아무튼 난 기분 나빠. 가지 마! 이 책 아직도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다은 씨 주려고 산 거니까 받아주세요. 다은 씨 얘기 알아듣고 싶어서 수화 연습했어요. 지나가다 봤지? 어허. 너 요즘 진짜 이상해. 뭐가? 어디, 맥을 한번 짚어볼까? 어허. 어디. 아이, 뭐야. 너, 미대 저독과 정다인 때문이지. 형. 맞췄다, 이놈 새끼. 내가 요즘 너의 이상한 증세에 대해서 추리해본 결과, 네가 미대 저속과 정단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내렸어. 너, 미대 저속과 정단이랑 어디까지 갔냐? 아, 무슨 소리야. 책을 줘야 되는데 며칠째 안 보여서 그래. 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어색하게. 가만히 있어봐. 며칠째 미대 저속과 정단만 찾아다녔다는 얘기인데. 짜식. 그럼 진작에 형님이랑 상의를 했어야지. 내가 형이랑 상의를 왜 해? 어쭈, 센 척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미대 저속과 정단 집이랑 이메일 주소를 알아다 주지. 그걸 형이 왜? 그렇게 되면은 네가 미대 조석과 정다인 집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미대 조석과 정다인한테 이메일을 보내든가 아무튼 미대 조석과 정다인한테 연락이 되면은 네가 미대 조석과 정다인한테 책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미대 조석과 정다인이 너한테 고맙다고 하겠지? 아유 그럼 미대 조석과 정다인 너랑 어울렁 떠올렁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됐어. 아이 그만해. 어허 이놈이 뻑 한번 갈라고 진짜. 안 되겠다. 아이씨. 건방지게 형의 호의를 무시해? 가자. 미대 조석과 정다인한테 내가 너의 길을 뚫어주리. 미대 조석과 정다인이다. 가자. 아 내가 형 거기 왜 가? 말이 많다! 말만 놓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이따 가서 남자랑 할게! 알지?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빠? 아, 아니 저 아빠 있잖아. 아니다. 아빠. 저기, 남자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하기도 해? 아니, 뭐, 그냥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농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어? 아줌마, 거기 안 나가셨어요? 아이고 누가 아니래니 어째 일이 끝나질 않는다. 아, 저 우리는요? 아직 안 왔지. 학교에서 못 봤어?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아줌마. 응? 옛날에 아저씨가 우리 엄마 좋아했어요? 그 무슨 소리야? 아이고 뭐더라 코리붕 코리붕 게 그저 발성 연습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알코리붕의 사건 때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편지 보냈다 그러던데요? 어? 아니, 그 정말이야? 누가 그래? 아유, 아줌마. 그게 뭐 언제적 지난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놀래고 그러세요?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30년 아니야 300년이라도 그렇지 누가 그래? 니네 엄마가 그래? 어? 니네 엄마가 그랬어? 예? 아, 예. 아니 이것들이 그냥 둘이 깜짝하지 나를 속은 거야? 아 빨리 와 좀. 야 만나서 장미하고 책 줘. 안 보여서 궁금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운명에 맡기는 거야. 아 없으면 어떡해. 아 갈래. 아유 미친. 워크하면 갈라 그래 진짜. 야 떨리냐? 따라해봐. 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안 해? 이게 진짜 빨리 해. 들이마시고. 마, 어? 업그레이드. 이 장미집 꽃을 주고 하면 강한 이상을 남길 거 아니냐, 어? 아유, 아 됐어. 학교에서 그냥. 아 형. 자, 저질러. 알았어. 이때서 기다릴게. 네. 알지? 화이팅. 형. 화이팅. 저기 아 책이요 책 아 형 아이씨 저 미안한데요 아 저 이거 나 주는 거예요? 흰장미 제일 좋아해요. 아, 네. 다인아. 누구야? 친구야? 안녕하세요. 제 다인 씨가 학교에 안 보여서. 독감 때문에 며칠 고생했어요. 아, 난 다인이 언니예요.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들어가. 찬바람 너무 오래 쓰지 말고. 언니 잠깐 슈퍼에 갔다 올게. 저 다음에 책 꼭 줄게요. 잠깐 얘기 좀 할래요? 이 책을 내가 왜 들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아이다 진짜 무기도 없이 작업 들어갔잖아.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에이, 알아서 하겠지. 장미 있잖아 장미. 네 팔자다 팔자. 에휴 씨. 아이 미치겠네. 씨. 우리 다인이랑 친해요? 아니요. 다인 씨란지 얼마 안 되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다인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다인이가 이뻐서 호기심이 그런 거라면. 아니, 저 그런 거 아닌데요. 우리 다인이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호기심에 불쌍해서 가까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죠. 진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아예 시작을 말아줘요.